네, 이승현 선수도 굉장한 장타를 치는 선수예요. 네. 이번 시즌 드라이브 비거리 부분 14위에 랭크가 돼 있고요. 이번 대회는 13위에 올라 있습니다. 1, 2라운드 모두 4타씩 줄이면서 8언더파로 3라운드 출발합니다. 이승현. 역시 페어웨이 잘 지켜냈고요. 네, 이승현 선수가 처음 이제 루키로 올라왔을 때는 굉장한 장타에다가 또 실력을 네.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리고 또 2019년 넥센 세인트나인 마스터즈에서 우승도 했었어요. 예, 그렇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조금 부진했었거든요. 지금 신인 때는 뭐 별 생각 없이 아주 마음껏 휘둘렀는데 연차가 네. 쌓일수록 좀 생각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좀 단순하게 플레이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오, 좋습니다. 단순하게 좀 아이언샷을 보냈는데 완벽하게 버디 기회를 만들어냈어요. 이승현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박지영을 한타 차로 추격하고 있는 이승현. 아, 이승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60cm의 뭐 크지 않은 신장이지만 정말 비거리 부분에서는 뭐 네. 네, 세 선수가 다 비슷한 위치에 가져다 놨네. 원 퍼트 성공률 이번 대회 5위입니다. 이승현 버디 퍼트. 들어갔어요. 두 자리 언더파 박지영과 함께 공동 선두로 올라서는 이승현. 퍼팅 스트로크 아주 자신이 있는데요. 네. 정말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많은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치겠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1라운드 때는 세 번째로 쉽게, 2라운드 때는 가장 쉽게 피니치가 어디에 있더라도 선수들은 좀 6번 홀만큼은 쉽게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현의 시원한 드라이버 샷. 오른쪽. 이승현 선수가 우드를 잡은 것으로 보이죠? 네, 이승현 선수 위치에서 그린 프린지까지 내리막을 해서 215m입니다. 자, 이승현 일단 최대한 그린에 가깝게 붙이고자 합니다. 그린 근처에만 가져다 놓으면 충분히 버디할 수 있어요. 강하게 임팩트. 네. 아까 이서민 선수 또 이지현 선수의 위치와 거의 비슷한 곳에 안착이 됐어요. 네, 많은 선수들이 저 그린 앞 러프에서 어프로치를 하게 되죠. 네. 저 러프가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네, 런을 그래서 버디를 기록하는 선수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잘 떨어뜨렸는데요. 네, 아, 날카롭게 들어갔어요. 충분히 바디로 연결시킬 수가 있죠. 이 더 시에나 컨트리 네, 박지영 선수 라인과 비슷한 라인에서의 퍼신데요. 네. 앞서 박지영 선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휘어나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예. 그래서 짧지만 왼쪽 끝 안쪽을 아마 봐줄 거예요. 짧지만 확실히 좀 신경이 쓰일 법한 그런 버디 퍼시죠. 선두로 올라섭니다. 이승현 리더보드 상단의 이름이 교체가 됐어요. 이승현 선수도 김민선 선수와 거의 비슷한 위치에 떨어졌어요. 이승현의 버디 팟. 네, 좀 전에 김민선 선수 위치와 좀 비슷한 곳에 있기 때문에 앞서 짧은 것을 보고 좀 더 과감한 팟을 하겠죠. 이승현. 오, 떨어집니다. 긴 거리 버디 팟 성공하면서 이승현이 다시 박지영과 함께 공동 선두로 올라섭니다. 와, 김민선 선수의 공을 아주 잘 참고했어요. 네. 아, 라인이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가는데요. 좋은 선생님이 되주었네요. 네. 오른쪽에 보이는 벙커를 조심해야 되지만 그래도 페어웨이 중앙보다는 약간 오른쪽으로 공략하는 것이 세컨샷을 하기에는 조금 더 편하게 칠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낮은 탄도를 구사하는 이승현 선수예요. 네. 이제 18번 홀이 선수들에게 기회의 홀이 되겠고 18번 홀에서 타수를 줄이는 선수가 오늘 3라운드 마치고 순위를 많이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승현 이승현, 네, 좋습니다. 이승현, 떨어지면 다시 공동선두. 이승현, 들어갑니다. 네. 박지영과 이승현, 오늘 나란히 공동선두, 또 선두를 양보했다가 다시 공동선두. 이승현 선수는 확실히 에임을 오른쪽을 봤고요. 네, 확실한 드로우를 걸겠다는 의도인데요. 와, 네, 좋아요. 이 위치가 가장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르막이에요.
처음 맞는 위치는 약간 내리막이지만 홀에 다가가서는 내리막이 있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기 때문에 칩인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위치인데요. 네. 이승연. 네. 네. 버디를 하는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 2라운드 궂은 날씨 속에서 많은 선수들이 타수를 줄여내지 못했는데 박주영만큼은 안정적인 플레이로 이제 우승의 발판을 마련했고요. 이런 박지영을 내일 추격할 이승현도 오늘 6타를 줄여내면서 14언더파 2타차 최종 라운드 2위로 오늘과 마찬가지로 박지영과 계속해서 선두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